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주시가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설시장의 임대료를 면제하고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 음식 골목이 점심시간이지만 오가는 사람 없이 한산합니다. 식당마다 손님은 거의 없고 하루 한두 명 찾는 것이 고작입니다. 휴업 간판을 달고 문을 닫은 업소가 곳곳에 눈에 띄는가 하면 손님은 받지 않고 배달만 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또 나가는 집세도 있고 세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 2, 3일 열어봤는데 보다시피 이 점심시간에 이래요. 몇 명씩 옵니까? 뭐 종일 있어봐야 어제 3명 왔고 거저께 2명 왔고. 식당에도 오지 않는 분들은 지금 또 저희들은 안전한 그런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손님 받지 않고 배달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진이 많이 찾는 안동 갈비 골목의 10여 개 업소는 아예 임시 휴업에 들어가는 등 자영업소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가 안동과 서울 등지로 확산되면서 그나마 자영업소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설시장 93개 업소의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시민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우선 2개월간 임대료 면제하는 걸로 그래서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주시 착한 임도인 1호를 자처한 영주시 상인연합회장도 본인 소유 상가의 월 임대료를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50% 낮추기로 했습니다. 건물주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과정에서 다 함께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 경제다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초토화되고 있는 가운데 착한 임대료가 한 줄기 상승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